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 팀장 최원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부 주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금일 발표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평택 지지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시민들께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철도 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심 항공교통 UAM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신청하여 서면 평가, 현장 실사, 최종 평가를 거쳐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평택 지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역 전철과 SRT 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며 앞으로 KTX와 그리고 GTX AC가 운행될 예정으로 경기 남부 광역교통 거점 지역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시 미래의 산업인 수소산업과 세계 최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카이스트, 아주대병원 입주 예정인 브레인시티 사업, 앞으로 계획 중인 역세권 개발과 첨단 산단 등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계획을 제시하여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토부 법정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비한 미래형 환승센터 청사진을 마련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택 지지역이 미래 첨단 도시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최초로 이게 시행됩니다. 저희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평택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모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모 결과와 세부적인 향후 계획은 도시철도과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정원입니다. 이번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AC 광역 급행철도에 대한 이 연장에 대한 그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미래형 환승센터에 들어가게 될 예정인 미래형 모빌리티,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 평택시에 입주한 저희 평택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 도시 기존 미군 기지로 인해서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UAM의 항로는 기존에 저희 평택시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현재 전국적으로도 UAM의 항로는 도로라든지 하천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 실사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건 기본구상 용역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때 저희가 이제 같이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PM이라든지 개인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용 도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같이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미래형 환승센터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 시에 기본계획 수립을 따른 용역비를 50%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기본계획 구상을 갖다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향후 국토부에서 미래형 환승센터에 대한 제도 같은 게 이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준비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될 추진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주한용 기자께서 세계적인 모델이 된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할 만한 도시가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뭐 저희도 아직 그런 부분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저희 시의 현대건설에서 UAM 뭐 선도기업인 현대건설에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저희 시에서 뭐 검토하고 타시군의 타 외국 사례라든지 타시군의 뭐 딴 데 사례를 검토할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 벤치마킹도 검토할 그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에 국비가 아마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미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교지구에서 BRT 노선을 통해서 BRT를 갖다 동서간으로 연결시켜서 BRT 노선을 구축하고요. 선상에 기존 선상을 확장해서 확장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개축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시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거기에 통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위에서 통합택시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3분 이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그 주변으로 서측에는 서측하고 동측 쪽으로 해서 서측에는 저희가 이제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측에는 현재 지금 지지 역세권 개발 사업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저희 수소 충전이라든지 향후 뭐 버티 허브라든지 그러니까 UAM 그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같이 유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철도 선상에 역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같이 함께 민간 사업자를 갖다 투자 설명회를 갖다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투자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현재 뭐 현대건설에서도 저희 시에다가 투자해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뭐 SR라든지 SR도 이제 뭐 차량 기지도 저희 쪽으로 오는 걸로 계획 잡기 때문에 그런 데랑 같이 해서 저희 민간사업자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 2030년 정도 뭐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